안녕하세요, 장은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붕어빵을 집에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팥을 삶아서 속을 직접 만들었고요. 사서 하시고 싶으시면 이걸 시판하는 거 사시면 돼요. 사서 쓰면 편한데 양이 너무 많아요. 최하 한 1kg씩 이렇게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거 사서 쓰시면 이제 조금씩 나눠서 냉동 보관했다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슈크림 만들어서 이제 슈크림 붕어빵까지 만들어 보려는데요. 이 두 가지 만드는 영상은 뒤편에 넣어드릴게요.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거의 한 2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좀 많이 지저분하죠. 겨울에만 한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코팅만 안 벗기시면 잘 구워지거든요. 평상시에는 저는 붕어빵 믹스를 사서 잘 씁니다. 제가 제빵 재료 살 때 붕어빵 믹스 한 개 더 끼워서 사거든요. 근데 붕어빵 믹스가 또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늘 어느 마트에나 잘 있는 핫케이크 가루를 활용해서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찹쌀가루 한 컵 하고요. 자, 이거는 핫케이크 가루 한 컵입니다. 이제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종이컵으로요. 이 종이컵 용량이 180ml입니다. 물은요, 종이컵에 한 컵 반을 넣으면 농도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물을 아주 약하게 합니다. 약불보다 훨씬 약하게, 많이 약하게 하거든요. 약하게 해서 이 프라이팬을 예열을 좀 시키면 좋아요. 너무 센 불에 예열을 시키면 얘가 열을 너무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첫 판부터 밀가루를 보면은 겉만 벌써 색깔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까지 완전히 잘 익히려면은 겉은 너무 빨리 색깔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천천히 예열을 조금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붕어빵 구우실 때 이거 하나로 구우시려면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열을 시키면은 여기 아래 위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밑이고 여기가 위입니다. 밑하고 위는 조금 틀리죠. 여기가 이렇게 턱이 있는 게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요리 솔이 있으면은 기름 솔 같은 거 있으면은요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근데 처음만 바르고 다음부터는 안 발라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코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솔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키친 타월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좀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아래 위로 다. 그리고는 이제 뚜껑 닫고 조금 예열을 시킨 다음에요. 이 정도로 이게 너무 빡빡하면 붕어빵이 조금 덜 바삭하고요. 조금 묽으면은 붕어빵이 조금 바삭해요. 근데 너무 묽으면은 이거 풀빵 되거든요. 이걸 넣으시면 돼요. 밑에 부분 반죽 넣고요. 그리고 이제 팥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요 또 올려줍니다. 두 번째 올려줄 때는 꼬리 끝부분까지 깨끗하게 잘 얹어줘야 되고요. 틀 바깥으로 반죽이 조금 흘러나와도 괜찮습니다. 모양은 어차피 똑같이 지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고요. 불은 제일 약하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한 조금만 이렇게 여기 지금 아주 딱 많이 뜨겁게 지금 달궈져 있거든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보통 한 불을 아주 약하게 했을 때는 한 2분, 한 3분 정도는 있어야 되고 불이 약간 높았다 싶으면 한 2분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요. 불조절보다도 이거를 뒤집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꾸 요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정도 색깔 나면 딱 좋거든요. 근데 또 이 속은 지금 아직 안 익었잖아요. 또 뒤집어서 이제 마저 익히시면 돼요. 이 정도 색깔 나면 딱 좋습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져요. 할 때마다 예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의 한 3분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익어졌습니다. 이거는 오뎅꼬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떨어지면 이렇게 딱 조금씩 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면으로 합쳐서 한 5분 구워줘야지 이게 잘 익더라고요. 두 번째 할 때는 바로 기름도 안 발라줘도 돼요. 이게 워낙 코팅이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는 슈크림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슈크림은 뜨거울 때 넣지 마시고요. 식었을 때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온도가 아주 약하게 해서 적당히 잘 맞아야지 색깔이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슈크림 바르고요. 그리고는 이 꼬리 부분까지 다 채워줍니다. 자, 슈크림을 다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기다릴게요. 한 2분, 2, 3분 정도 아주 약한 불에서 2분 또 너무 또 오래 두시면 탈 수 있으니까 3분 안에 뒤집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이게 열이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또 뒤로 갈수록 굽는 시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보다 뒤쪽이요. 중간에 갈수록 더 색깔도 예쁘게 나고 또 굽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구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 굽는 게 조금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투자해 주셔야 돼요. 붕어빵 두 마리 굽는데 한 5분에서 6분 걸립니다. 2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줄게요. 궁금하면 살짝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진하게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2분 가까이 지금 또 돼가고 있는데요. 뒤집어서 이렇게 틀면은 붕어빵이 위에 붙었죠. 위에 붙었으면 이런 꼬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내가 땡겨 내리면 이렇게 내려지거든요. 그러면 색깔 보시고 조금 더 내고 싶으면 돌려서 더 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밀가루가 속에 익었나 안 익었나 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로 지금 거의 5분을 구웠으면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5분 안에 이렇게 색이 났으면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요. 이게 핫케이크 가루가 열에 약하거든요. 왜냐면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열이 높으면 색깔이 금방 나요. 그러니까 겉속이 익기 전에 겉이 먼저 익거든요. 그래서 잡쌀가루를 이제 섞어서 잡쌀 밑에 붕어빵도 만들 겸 그리고 핫케이크 가루가 다니까 단맛도 줄여줄 겸 해서 핫케이크 가루를 만들면 편해요. 아니면 붕어 믹스 사가시면 이거보다는 색이 좀 덜 빨리 납니다. 그거는 이것만큼 또 첨가물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붕어빵 믹스 사가시면 그거는 물만 타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핫케이크 가루는 열에 약한 너무 고온에 하시면 안 되고요. 붕어빵 믹스 사오셔도 마찬가지로 고온에 하시면 안 되고 아주 약한 불에 무조건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무조건 약해야지 속은 익고 겉은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바로 투시면 제일 좋고요. 또 이렇게 망에다가 식히시면 더 좋고 붕어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붕어빵 틀 관리 요령 설명해 드릴게요. 뜨거울 때 이렇게 손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물로 씻으시면 안 좋고요. 올겨울 내내 이거를 해가 드실 거면은 이거를 안 씻고 그냥 이렇게 닦아서 대신 타월이나 솔 같은 걸로요. 털고 이렇게 닦아서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이제 없이 보관하시고요. 씻어야 되는 경우는 겨울 내에 다 쓰고 이제 보관할 때 넣어놓을 때 씻어가지고는요 이렇게 물로 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물로 한번 이렇게 달궈서 물기를 완전히 날려준 다음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름도 처음에 한 번만 쓰고 안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기름이 없는 상태거든요. 다 이제 붕어빵에 묻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름 없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닦아서 이렇게 뜨거운 때 닦아야 되고요. 맨손으로 하시기 겁나시면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솔 같은 걸로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밀가루를 완전히 싹 다 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물로 씻은 다음에는 다시 이제 불을 켜서
이거를 완전히 불을 켜서 완전히 열을, 물기 완전히 수분을 날려준 다음에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자주 씻으실 필요 없고, 1년에 한번 보관하기 전에만 씻으시면 돼요. 마침 제 냉동실에 팥을 제가 삶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게좀 있어가지고, 이걸 해동시켜가지고 지금 다시 더 끓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많이 안 익고 그냥 살짝 익혀놓은 상태, 불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밥에 넣어 먹으려고 제가 조금 덜 삶은 상태라서, 지금 붕어빵을 해 먹으려면요, 속 안골을 하려면 좀 푹 물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팥 안골 만들어가지고 붕어빵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팥을 다 삶았는데요, 물기 없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삶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팥이 딱 부서지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를 수저로 대충 으깨신 다음에 설탕을 넣을 거거든요. 설탕 넣으면 이게 또 다시 약간 찐득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삶아놓는 게 좋습니다. 팥에다가요, 이제 설탕을 좀 넣을게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달콤해야 되거든요. 자, 설탕 5스푼 넣었고요. 이제 이렇게 설탕 좀 넣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소금을 좀 넣을 겁니다. 설탕과 소금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 또 단맛이 증폭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을 녹이면은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촉촉한 팥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슈크림 보여드릴게요. 우유를요, 종이컵 하나 넣고요. 자, 계란, 설탕, 자, 밀가루 듬뿍 한 스푼요. 아, 초보분들은 이거 다 저어놓고 불 켜고 끓이시기 바랍니다. 다 저어놓고요, 이제 불을 켜시고 불에 올려서 이제 끓이시면 돼요. 나무수저 같은 거를 이렇게 저어주면 슈크림이 이렇게 익어오죠. 익었다 싶으면 이제 불 끄시면 돼요. 밀가루 이거는 금방 익거든요. 고구마 케이크에서 이 슈크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덜 달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조금 달게 했습니다. 붕어빵 속은 조금 달아야 되거든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고구마 케이크 할 때는 이걸 그냥 약간 미지근할 때 빵에 발랐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식힌 다음에 넣을게요.